124,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웅로직스입니다. 태웅로직스는 동사는 1996년 1월에 설립되어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20여 년간 거래한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노하우를 축적,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2020년 GLS 코리아를 인수하여 해외 이주화물 및 전시화물 운송 사업에 진출하였고 주요 고객들에게 해외 이주 및 전시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6년 1월에 설립되어 복합 운송, 프로젝트 운송, 시스, 독립국가연합, 운송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00년대 초반 해외 진출로 유럽, 북미 지역은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 제휴를 통해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대시 특히 국내 석유화학 제품 운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스 지역의 운송 루트 확대, 현지 물류창고 설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거점을 확대할 계획임. 재무 대시 2차전지, 기계, 철강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하며 새 자물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국 법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 기계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2차전지 물동량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태웅로직스의 시가총액은 17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태웅로직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32위입니다. 태웅로직스의 상장 주식수는 3841만 6584주입니다. 태웅로직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웅로직스의 퍼은 1.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5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8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3배, 55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0번지억 원, 147억 원, 79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6번지억 원, 79억 원, 639억 원입니다. 태웅로직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0번지 62%이고 유보율은 6282.4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0.45이며 전일 대비해서 52.34-2.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2-1.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로직스의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5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775원보다 18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7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태웅로직스의 종가는 4,590원이며 주가가 태웅로직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웅로직스의 종가는 4,590원이며 주가가 태웅로직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태웅로직스는 거래량 36만 9,900신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9만 760주, 키움증권에서 6만 3,714주, 대신에서 6만 2,400신해주, 하이증권에서 4만 5,220문해주, 코리아에셋에서 3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9만 4,738주, 키움증권에서 6만 5,84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7,1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480주,
이베스트에서 17,63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1,20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9,915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태웅 로직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